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가족국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문턱 넘는 게 쉽지 않으시죠? 예, 특히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거나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은 사실은 그다지 신앙생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멀리서 오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은 가장 놀라는 게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사실 십자가가 뭐 곳곳에 있습니다. 뭐 우리 집 동네에만 해도 교회가 수십 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원교회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원교회에 오신 게 결코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 인생에 또 해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4주차예요. 그래서 4주 교육반인데 오늘은 또 4월 넷째 주이기도 해서 저희가 4주차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약속을 하고 하는데요. 제목 기억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 이야기를 듣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요 제목을 기억하다 보면 아 그때 저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라고 해서 한두 가지라도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저랑 약속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목을 좀 적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야말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변화된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교회는 다녀서 뭐 그리스도인이고 뭐 나는 천주 뭐 크리스찬이야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보기도 하지만 뭐 교회를 몇 년 다니는 너나 뭐 안 다니는 나나 별반 차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니다가도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 안 다녀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교회당이란 건물은 다니지만 사실은 변화되지 못한 기독신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저 안타깝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줄여서 고후라고 적고요. 5장 17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 다 지나갔고요.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었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큰 어른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통 거듭났다, 뭐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표현은 육을 갖고 엄마 뱃속 한번 들어갔다가 들어갈 수도 없죠. 솔직히. 근데 영적으로는 보면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난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삶들 있잖아요. 실패했던 거, 아팠던 거, 트라우마들, 쓴뿌리들, 실패 경험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마. 이제 너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전 것 다 지나갔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을 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 몸뚱아리는 교회당이란 건물은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요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긍긍하게 사는 기독신자들이 많아요.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해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아유 우리 집구석이 이렇고 우리 부모의 배경이 이렇고 나는 원래 흙수저라 그렇고 내 배경이 원래 이래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전에는 그거 핑계대기 딱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절대 안 돼 이 말. 그 다음에 나는 안 돼 이거. 나는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거요.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 하니까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저는 좀 후하지 못했었어요. 뭐 너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러니까 늘 자격지심, 열등감에 이 칠성 목사가 찌들려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이미 남하고 비교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안 해도 어, 제 눈빛 제가 아마 나를 그렇게 볼 거야. 나를 왠지 무시하는 것 같아. 무시하는 것 같아. 무시했다. 막 이런 혼자 막 결론 내려버리고 정말 그렇게 찌들려서 살았었어요. 이렇게 뭐 큰 소리 떵떵 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수 믿고 뭐가 안 바뀌면 이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내 가정, 내 배경, 나 안 됐던 거 그거 그대로 끌어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래 안 되는 거, 원래 너는 안 되는 인간은 맞아.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것도 맞아.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건 없다는 걸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이제 도전할 맛을 갖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도전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질 것 같으면 아예 도전을 안 해. 그 누구랑 막 달리기를 하다가도 이미 많이 처지잖아요. 그럼 거기서라도 내가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앉아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어차피 이제 따라가려면 너무 멀고 자존심도 이미 나는 상했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중도 포기형. 딱 완전 루저 마인드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저절로 막 체질이 바뀌고 변화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하나 체질 개선하려면 디톡스도 하고 음식도 바꿔보고 운동도 하고 체질을 바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신앙생활도요. 그냥 교회당이라는 건물만 딱 들어와 앉아있으면 모든 게 착착착착 다 바뀌고 막 복이 착착착 들어오고 저 그런 사기는 안 칠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도 좀 바꾸셔야 되고 그래 내가 이 질이 여태까지 지질이 궁상으로 정말 짓궂어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하니 그럼 나도 한번 희망을 가져볼까? 같은 문제를 봐도 전에는 막 망할 문제, 스트레스, 밤새 잠 못 잔 문제. 근데 지금은 아마서 말하니 문제를 통해서 뭘 주실라나. 나쁜 거는 분명히 안 주실 건데 한번 기대를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볼까? 그러니까 문제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 좋은 걸 주려고 문제를 주셨을 건데.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비유가요. 이 돌덩어리, 돌덩어리. 돌이 하나 딱 있어. 그럼 길 가다가 돌이 있으면은 제가 그때 읽었던 이야기가 보면은 임금이 이 돌 밑에다가 보화를 숨겨놨어요. 이거 돌만 쳐들면 이제 보화는 내 거인 거야.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가 죄송해요. 아이씨 무슨 돌이 있어. 자빠질 뻔했잖아. 이러면서 욕하면서 그냥 싹 지나갔어. 1번.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자빠졌어. 정말 자빠졌어. 막 사람들 피해가는 사람, 자빠지는 사람, 엄청 길에다가 돌 놨다고 막 욕하는 사람. 근데 네 번째 사람이 어이구야 여기다 왜 돌을 놨더냐. 이거 다른 사람 지나갈 때 위험하다. 이거 장애물 치워줘야 되겠다. 번쩍 들었는데 그 밑에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그래가지고 그걸 다 차지했다. 여기 실제로 제가 읽었던 예화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라는 돌이요. 예수 믿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뭐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더라. 돈도 생기고 질병도 떠난다더라. 그런 거짓말 안 할게요. 저 암 걸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병이 낫는 분도 있지만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돈을 잘 벌다가 망한 분도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 무조건 사업 잘 되고 잘 돼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전도지 안 뿌려도 여기 참 미어 터져요. 부자 된다는데 막.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경제 규모가 안 잡혀 있으면요. 로또를 맞아도 관리 능력이 없으면 거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기도 하세요. 그 건강 문제 통해서 더 믿음을 깊게 만들 수도 있고 저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줘서 가문이 다 복음화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누구는 암덩어리를 고쳐주기도 하지만 누구는 또 어쩔 수 없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습관 갖고 있고 그러면요. 목사니까 코로나 안 걸린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목사랑 코로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없어요. 예, 목사니까 몸살 안 걸린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목사도 몸살 걸려요. 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이 육은 관리 안 하고 손 안 닦고 이러면요. 코로나 10번도 더 걸려요. 감기 몸살 와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교회 왔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막 전도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와뒀더니 없던 문제가 더 생기네. 에이 예수 모두도 볼거 없어. 난 가란다 하고 떠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 있어요. 언제까지? 죄송해요.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예,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문제는 계속 와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에이 왜 돌덩어리 같은 문제가 있는 거야. 난 피해갈 거야. 난 무서워 이 문제. 아니면 막 원망 불평해요. 막 누구는 그 문제 앞에 자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야 번쩍 들어봐. 너 근육맨 될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보화도 있어.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적 근육을 만들어요.
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 바라보게끔. 근데 그 문제를 잘 감당하다 보니까 나에게 금은보화 같은 믿음의 성장도 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환경도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원께 오셨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무조건 오면 복 받는다 하지 마세요. 우리 보통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돌 좀 치워 주시오.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마음 급하니까 한 2주 후까지 내가 정해놓은 5월 30일까지 하나님 이 돌덩어리를 반드시 치워 놓으시오. 하나님 우리 그 하수인이야 하수인. 보통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날짜까지 정해줘 하나님한테 친절하게. 하나님 이거 지금 사업 문제 엄청 급합니다. 이거 일주일 안까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쪽에다 옮겨놓으시오. 하나님은 우리 하수인이야 하수인. 근데 하나님은 돌을 놔둔 이유가 있어요. 야 돌 치우 생각하지 마. 네가 들어. 너를 내가 근육맨으로 만들어주려고. 널 좀 건강하게 해주려고. 그 밑에 보아 좀 주려고 챙기는데 왜 자꾸 그 돌만 나보고 치우라 그래. 하나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보통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울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치울 마음이 없어. 하나님은 그 돌을 놨던 이유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을 정도면 사실은 문제 하나 없이 오신 분들은 없어요. 솔직히. 건강 문제, 뭐 정신 문제, 마음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엄청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문제를 다 해결받고 싶어서 오신 건 알아요.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에이 그럼 예원교회도 별거 없다. 여기도 뭐 돌아 치워줄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이제는 안 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은 이제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로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거든요. 누구는 정말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자녀 문제. 또 개인의 숨은 영적인 문제들, 막 공황장애, 우울장애, 또 이런 중독들 다 다양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포인트들을 다르게 주셔서 그런 갈급함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간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접수 받으셨어요. 오케이. 너의 간절함 내가 알아. 그런데 지금 그 돌을 빨리 치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왕이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걸 내가 딱 알아차리면 하나님이 그때 문제 딱 치워버리셔. 근데 내가 계속 그 뜻과 계획을 발견을 못하고 있어. 계속 돌만 치워달래. 그럼 하나님은 돌을 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못 깨닫고 있으면 돌을 반을 안 치워주시죠. 여러분 조금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디게 해결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이것 통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굳이 예원교회까지 보냈을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양심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내 문제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해결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런 해결하는 원리들이 있어요. 무조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실 많이 변화되지 못해서 좀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로 의존성 이론. 경로 의존성 이론이라는 게 보면 어느 한 경로가 딱 정해지면 주구장창 이 길로만 가. 근데 옆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뚫렸어. 그래도 나는 시간이 걸려도 기존에 내가 갔던 그 길이 편해. 그래서 우리가 보면 꼭 다니던 길로 다니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사실은 조금 효율적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아이고 그딴 건 난 모르겠고 나는 일단은 익숙한 이 길로 다닐 거요. 더 멀리 돌아가고 막 길이 막혀도 나는 무조건 이 길로 갈 거요. 이게 경로 의존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독신자들이 바뀌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내 방식대로 살았던 게 있어요. 아이고 예수 안에서 뭘 바꿔? 난 내가 살던 패턴대로 그대로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크리스천들이 참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아유 예수쟁이요. 예수쟁이. 작작 믿어. 예수쟁이요. 이런 말. 그 다음에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래서 막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막 조롱거리도 돼버렸어요. 아유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야.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막 이쁘고 막 너무 잘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안 좋지. 그러나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교회가 왜 조롱을 받는지 그럼 일단은 이런 거겠죠. 경로 의존성이겠죠. 하나도 바뀌질 않는 거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냥
믿기 전이나 안 믿기 전이나 사기치는 거 똑같고 인품 똑같고 삶의 규모도 그렇고 그냥 회사에서 교일하고 교회에서는 회사 걱정하고 도대체 전문성도 하나도 없고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거꾸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저분이 목사라는데, 장로라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를 향한 기대치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기대치 하나도 못 미치는 거야. 목사도 막 이상한 목사들 많고 뭐 장로 권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보면 예수 믿는 티도 하나도 안 나면서 불신자보다 막 더 자기 이익 챙기고 막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사기 쳐먹고 막 돈 이상하게 띵겨먹고 도망가고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사실 교회가 조롱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왜 그 손가락질을 하는지를 보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냥 말씀드려요. 현실이니까. 여러분들만큼은 아, 교회를 다니면은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멋진 거구나. 여러분들의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 저 사람 이상하게 믿어서 난 교회는 다 이상한 데인 줄 알고 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 이상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까지 축복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 한번 옛날 코닥 필름 이거 기사 본 적 있으시죠? 저 무수히 사진 찍고 코닥 필름 엄청 사다가 인화하고 사진 엄청 찍고 막 앨범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코닥 필름이 사실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빨리 갱신하지 못해서 사실은 이 회사 자체가 나중에 파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970년대만 해도 이 코닥이 시작 점유율이 90%였어요. 그러니까 필름하면 무조건 코닥이야. 그때 90년대 되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닥이 빨리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90% 점유율 왕년에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는 이미 경쟁자들이 이미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되어진. 제가 이걸 참 요 제목 할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가 안주하거나 이만하면 됐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도 도태가 되어지는데 많은 기독신자들 역시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왔지만 몸뚱아리만 온 거죠. 내 생각도 바뀔 생각 하나도 없고 말씀 따라갈 생각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내 하수인이어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종처럼 이거 들어주셔. 절대 영향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절대 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좀 유돌리가 있으셔야 돼요. 유동성이 있으셔야 돼요. 절대 원래 단어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절대 해결 안 될 것 같은 우리 집구석의 문제 하나님이 하셔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목사이 전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체험해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마음을 저는 정말 사기꾼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문과 가정을 통해 저를 이 목회자가 되기까지 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욕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을 우리 세가지 여러분들도 함께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 보면 도자기에 찍힌 낙인과 도자기 여러분 낙관이라고 아실 거예요. 도자기에 보면은 밑에 보시면 작품에 그 작가의 아호도 찍히고 또 이름과 장소도 있고 또 이 날짜까지 적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유물이다라는 게 낙관이에요. 도자기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은요. 누구의 소유물이면 하나님의 소유물이세요. 아유, 나 같은 게 뭐 아유 뭐 내가 뭐 그거는 이제 내가 보는 내 수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라고 이사야에도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작은 이 아이들이 만든 찰흙 조각으로 만든 거는 가치도 없어요. 뭐 비싼 값에 팔리겠어요? 그러나 피카소나 정말 이런 거 막 추상적이서 하나도 못 알아보겠는데 그거는 부르는 게 값이고 살 수도 없어요. 그거는 보면은 그 작품이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작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 볼 때 항상 여러분들은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아니라니까요. 나는 예수짜리. 나는 누구랑 비교당하는 비교급 인생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최상급. 여러분들을 자꾸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저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늘 자학하고 비교의식 열등감에 찌들렸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 이 자존감 숫자가 쭉 올라갔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여러분 제가 쌍둥이지만 쌍둥이 언니가 저랑 같지 않아요. 저희는 막 반도 바꿔가고 학교도 바꿔가고 엄청 아이들 골려먹고 막 스토리 풀면 끝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목소리도 내가 화장실가 있으면 이제 내 친구가 전화 오면 언니가 대신 나 수정인 것처럼 전화도 받아주고 엄청 편했다요. 막 중학교 사진도 막 같이 찍어서 학생증도 같이 붙이고 다니고 막. 아 근데 입시는 못했어. 입시는 소심해가지고 또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같은 대학 같은 미대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수업 시간에 나는 집에 간다. 뭐 언니가 대신 막 텐션 수업 대신 쳐주고 막 이런 것까지는 해봤네. 이런 것까지는. 근데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쌍둥이도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목소리가 저 톤이 돼서 저 톤. 나는 막 어 이럴 때면요 지금은 찬양하다 보면 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막 원래 목소리가 막 떠서 막 까랑까랑하고 막 높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완전히 중성 톤이 돼 버려가지고 굵고 얕아졌어. 또 언니는 여전히 까랑까랑해. 이게 자기 직분, 직업에 따라서 모양새도 바뀌고 언니는 치마 좋아하고 레이스 좋아하고 나는 바지 좋아하고 씩씩하고 이렇게 같은 쌍둥이인데도 결이 달라. 자기 하는 일에 따라서 하물며 여러분들 여기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원교회라는 세 가족실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나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믿음 상태, 영적 상태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인은 한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정작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잘 모르고 교회는 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제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어요. 기독교 신자들을 세상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기독교 신자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꼭 맛을 잃어서 발에 밟혀버리는 소금과 같아요.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 영향을 못 주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꼭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영향을 못 줍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딱 펼치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예요. 1장, 2장, 3장에서 50장까지 있는데 3장에 어마무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류의 시조가 있을 거고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담 그리고 그 안에 하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중요한 이 선악과라는 약속을 하나 하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하나 주시고 이거 절대 따먹지 마. 이거 먹는 날에는 종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저걸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에덴의 99.99999%는 다 정복하고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것만큼은 0.00001%에 해당되는 이 선악과만큼은 하나님이 과실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 기억해. 이거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야. 이거 보면서 사탄이라는 나쁜 놈이 있다는 거 기억해. 이거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 경계선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증표로, 기억장치로, 안전장치로, 경계선으로 이 선악과를 줬거든요. 그런데 뱀 속에 뭐가 사탄이라는 실체가 들어가서 딱 자기 존재는 감춰버리고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는 걸 먹었어요. 누구 말을? 사단의 말에 속아서. 이건 단순히 과실을 하나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따먹게 되어지거든요. 엄청난 중대한 죄가 터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에덴 동산 가본 적도 없고 더더욱 선악과 여러분들 먹었슈 안 먹었슈? 자, 목사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나 안 먹었어요. 나 에덴 동산 가본 적도 없어요. 나 아담 아저씨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아담 따먹은 거랑 나랑 지금 2024년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드래요? 자, 보면 대표성 원리. 여러분 저는 최수정 목사예요. 왜 제가 채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채시셔요. 저희 할아버님도 채시셔요. 저희 증조할아버지도 채시셔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채시 집안에 태어났어요. 이걸 우리는 대표성 원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와 금메달 땄어. 한국의 승리 왜? 대표 선수거든요.
국가대표 선수예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이 선악과 따먹지 마 이 약속은 아담 개인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약속을 체결했다는 거는 대표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 원리라고 해서 그 죄가 그대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지옥 배경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요. 죄라는 문제에 빠져서 여기 마귀 자식,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걸 이렇게 시원하게 체계적으로 야 너에게 온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세 개야 막 써머리 해줘가지고 탁탁탁탁 심어주니까 난 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저는 중학교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누가 이렇게 좀 써머리 돼서 그냥 막 알짜기만 막 탁탁탁 심어줬으면 막 팍팍팍 컸을 것 같아요. 막 헤매고 안 다녔을 것 같은데 이런 체계적인 게 없었어요. 이런 체계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땐 진짜 새가족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자마자 그래도 체계화된 메시지를 딱딱딱 이렇게 막 줄이 깨지는 느낌이잖아요. 저희는 전혀 이렇게 양육을 못 받아봤거든요. 아, 내가 무능하고 그냥 늘 열등감에 찌들리고 내가 도전 못하고 내 무능인 줄 알았는데 그건 두 번째. 아, 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옥 배경에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죄라는 문제 속에 매여 있었구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었구나. 이거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정말 뇌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게 엄청 이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뭘 해도 안 돼. 솔직히 저는 자존심을 세가지고 이렇게 딱 모범생처럼 앉아가지고 수업시간에 이렇게 딱 들어요. 가끔 고개도 끄덕여주지만 속에서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한 번씩 웃어주기도 하고 질문하려면 질문 절대 못해. 그 선생님이 시킬까봐 여기가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막 또 열심히 또 쓴다요. 쓰고 또 쳐다보고 한 번씩 웃고 이러지만 이게요 안 돼. 이게 사람이요 위축되고 유교문화 속에 눌려 크잖아요. 그러면 뇌가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두려워. 저희가 지금 우상숭배 엄청 했던 집이거든요. 제사 40년 집안인데 그러면 사람들이요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위축돼 있으면 삶이요 지혜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문제도 긴장하면 틀리는 딱 그런 원리 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진짜 숙면도 취하기 시작하고 가위도 많이 눌렸던 제가 예수 믿고 숙면도 취하고 예수 믿고 마음이 이제 여유가 생겨요. 아니 좀 틀리면 어때? 아니 수학 문제 해서 20점 나오면 어때? 다음에 25점 나오겠지? 약간 이런 여유. 저는 20점 나오는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남들 한 네 과목 다섯 과목 합쳐야지 20점이 저는 100점이 나오니까 근데 딱 예수 믿고 나서 자존감 네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래요? 그럼 나라는 인간이 늘 이렇게 지지리공상으로 살려먹으면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 40점 되는 날 너무 기쁜 거예요. 오 나라는 인간도 도전하면 되는 거였어? 오메 그럼 한번 더 해볼까? 50점 오메 이게 뭔 일이야? 막 내가 스스로 놀라는 거야. 나 100점도 맞았다요 여러분. 100점도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절대 안 돼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무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눌렸어. 그냥 살다 보니까 그 세월의 풍파에 너무 우리가 찌들려서 그런 거지 이 마음에 주름이 펴지잖아요. 그럼 돼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수석 졸업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최수석 목사 아주 똑순이야 하는 난 속은 알지. 저는 완전 밑바닥을 쳤던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옛날 같았으면 막 내 과거니까 막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너무너무 인간 이하의 그 바닥을 쳤던 인생이었던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건져주신 걸 알기 때문에 창피하지 않아요. 저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저 5, 6학년 때까지 금색 은색 가로세로도 구분 못했다요. 오전반에 또 오후에 가고 오후반에 또 오전에 가고만 그랬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나보다 낫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학업에 증거도 주시고 목사도 세워주시는데 여러분들 자녀는 금색은색은 구분하잖아요. 가로세로는 알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뇌를 회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아, 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구나. 물 떠난 물고기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물속에 들어올 때 행복해지는 것처럼 나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 물속 들어오듯이 하나님 만나야죠. 그리고 나에게 와 있는 이 죄라는 문제는 씻어지지 않게 내가 갖고 있어요. 또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사주, 팔자, 운명을 갖고 내 인생을 꽁꽁꽁꽁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뭘 해도
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요거 해결받는 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변화 안 되면 요런 게 있는 줄을 몰라.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변화돼야 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사실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3번에 보시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문화 분류상 다 종교야, 기독교도 종교고 천주교도 종교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통 타 종교들은 종교라고 오늘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옆에 복음은 기독교. 이거 설명 말씀드릴게요. 종교라는 어원 자체가요.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다라는 원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적 쓰는 것도 그렇고 구슬하는 것도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적을 쓰는 것도 그렇고 모든 종교 행위는요. 뭔가 신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 복복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도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수행하고 도 닦고 막 무릎으로 막 계단 기고 해서 내가 구도 작업을 해서 구도의 과정을 통해 신을 찾아가는 거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참신을 찾으려고 15,000개, 20,000개 넘는 신들을 모든 종교 다 분석 안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내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고 오늘 예원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모든 종교는 점을 치고 운명을 따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운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안 돼! 사주팔자 운명은 절대 못 바꿔! 절대 바뀌어집니다. 제대로 예수 영접하고 무당 찾아가면 젊게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요. 무당이 내 인생을 점쳐서 맞출 우린 그런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연일월시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무당이 내 인생을 쥐락펴락 할 수 없습니다. 자 우측표를 보시면 모든 종교는 인생의 길과 진리를 찾아. 근데 예수님은 야 길 찾지 마. 내가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왜? 우리가 더 이상 찾을 게 없게끔 진짜 길이 나타났어요. 진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진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돌다리 일일이 두드려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요. 모든 종교인들은. 그래서 내가 구원 받으려면 어디 좋은 데 하나 가려면 열심히 막 구제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라고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축복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예, 아까 들어왔을 때랑 상태가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앞으로 막 30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아놓고 30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부터 이기려고 골 넣으려고 하는 축구게임과 이미 내가 골을 한 몇 골 넣었어 이겼어 그리고 앉아서 이긴 게임 보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은 30년 40년 오래 다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왔어도 오늘 예수 믿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호적등본이 있어요. 거기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갖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삶의 문제, 자범죄 짓지 말고 야 너 선행 착한 일에 의의 열심을 계속 요구해요. 예수님은 넌 어차피 착하게 살기 힘들잖아. 어차피 우리는 거짓말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지어. 목사라도 여러분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워요. 저는 천명을 다 사랑하지 못해요. 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나도 속으로 나도 너 싫어. 이런 마음 왜 없겠어요. 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이런 데서 누가 발을 꾹 밟고 모르고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밉다요. 되게 미워. 난 아프거든. 근데 저 사람 아픈 것도 모르고 찌썩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운전할 때 이상하게 막 끼어들고 그러면 막 ABC 막 요건 제가 잘 못하지만 제가 요거는 해요. 저 사람 왜 그래. 뭐 요 정도는 화내요. 그거 되게 미워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요 품어요 수용해요 뭐 거짓말을 안 해요 뭐 착한 말만 해요.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절대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아서 그렇지 절대 그런 법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너 꼬락서니 그런 거 다 알아.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으면 모든 무거운 짐 졌지 너 그거 다 갖고 와.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종교는 뭐라 그러면 너 죄의 짐 네가 다 짊어져. 너 죄인 되면 안 돼. 너는 똑바로 살아야 돼. 너는 선행해야 돼.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쉬고 싶어서 이제 너무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서 제대로 이제 예수 믿고 좀 쉼을 얻어볼까? 이러고 왔는데 교회에서 종교를 가르쳐요. 거짓말하지 마! 술, 담배! 너 지옥 가! 이러면 이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교회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저 그때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도 했었거든요. 직장 영업팀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업 사원이 그랬어요. 나는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간다 그러는 거였다가 술 담배 해. 해도 교회 예수 믿는 게 낫지.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술 담배가 우리 구원을 아삭하지는 않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금요 기도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 그 이제 영업팀이니까 이제 6시 이후에 이런 술 약속들이 많잖아요. 접대해야 되고. 술 한 잔 거하게 걸치고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그리고 이제 뒤에 장의자에 쭉 뻗어서 누워 있었어. 그랬더니 야, 이러면 너 교회 오지 마. 이래 가지고 교회를 쫓겨난 다음부터는 못 가. 아, 그래도 사랑스럽지 않아요? 또 술 한 잔 걸치고 뒤에 쫙 누워 있으니까 그래도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고 누웠으니 집에서 누운 것보다 낫지. 근데 그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더 이상은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권장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건강에도 물론 안 좋은 거지만 술 담배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술 담배 하시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 받습니다. 우리 교회 지을 때 사실 흡연실 하나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피고 싶은 사람들은 어떡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중에 똥맛이 나게 하든 쓰게 하든 해서 계피를 줄이든 술잔을 줄이든 해야지 뭐 그것 때문에 못 믿을 바에는 피고 오는 게 낫지. 근데 교회에서 보통 교회인데 복음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르쳐요. 그래서 네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 액수에 따라서 막 천국에 갔다 막 지옥 갔다 막 그러면 안 되죠. 할 수 있어서 하면 감사한 거지만 못해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일단 자유해방이에요. 내가 묶여있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묶여서 많이 성장했고 묶여서 신앙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절대 여러분 그러면요. 저같이 대학교 4학년 때 교회 탈출했다니까요. 너무 숨이 막혀가지고. 교회 가면은 이게 막 힘이 주고 막 메시지 들으면 막 한 주간 안 풀렸던 거에 막 답도 얻고 막 힘 빵 얻어서 막 한 주간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맨날 저 패전병처럼 이러고 와가지고 메시지 또 들으면 맨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막 난 또 죄인인 거야. 막 눌려서 아이씨 왜 개인이 왔어 이러고 나서 교육 도망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만큼은 교회 와서 헌신봉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 여기 막 묶였었던 거 속상했던 거 아팠던 거 이게요 자꾸 예수 앞에 해결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 문제가 와도 그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오고 여유가 생기는데 교회 오니까 막 나를 막 더 바보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막 뭘 자꾸 요구하고 숨 막힌다니까요.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힘들어서 해 먹겠습니까 여러분. 자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지만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의 일을 다 멸해버리셨어요. 종교의 결론은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지만 예수 믿는 거는 자유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종교를 가르쳐준다는 게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4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문제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착한 사람만 구원받고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만 구원받으면 저 같은 정말 띡띡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 떠난 문제는 스스로 물 떠난 물고기가 물에 스스로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뿌리 뽑힌 나무가 스스로 땅 속에 알아서 심기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심어주고 누군가가 물 속에 넣어줘야 하듯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죄라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씻을 길이 없어요. 그냥 죄가 있으면 우리가 그냥 뭐 좀 깜빡 몇 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법적으로 하고 오면 되지만 하나님 떠나서 찾아온 이런 자범죄들 원죄 문제는 세상의 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피라는 지우개로 우리 죄를 치워버리셔야 되고 사탄마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여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큰 존재로 오셔서 사탄마귀를 물리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오늘 재문 해결받고 오늘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요 근본적인 요 저주를 오늘 풀고 가셔요. 그럼 그 다음에 와 있는 경제 문제, 가정 문제는 그 다음 이제 하나 해결하실 거예요. 이거는 근본 뿌리. 뿌리부터 우리가 해결해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영접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 십자가를 믿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떠난 것은 만나게 해주면 되겠죠. 죄는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 사탄 마귀는 이제 물리쳐주셔야지. 그렇죠? 이거를 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요 직분을 갖고 요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참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만나게 하셨고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죄 문제를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주셨고 참 왕이라는 직분으로 사탄마귀의 나쁜 놈
예수님이 더 큰 왕으로 와서 물리쳐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당연히 오늘 만나는 거고 재무제결 받고 사탄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되게 심플해요. 여러분 돈도 안 들어요. 오늘 예언교회 왔는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면은 이 길을 바보 아닌 이상은 내가 굳이 밀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냥 칠성 목사 위해서도 하지 마셔요. 인도자 여러분 데리고 오신 분들, 모시고 오신 분들, 그다음에 예원교회에서도 영접하지 마셔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은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만나시는 겁니다. 자,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 함께 영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나셨고 재무제결 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6번부터 그냥 쭉 읽고 마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 예원교회라는 교회당 건물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 예원교회에 와서 기도해서도 응답받지만 집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기도해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장사하고 동계산하면서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화장실에 가도 들으신다? 예, 내 안에 함께하시니까 교회 축복이시고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 자, 여러분 이단 이건 보면은 보통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우리 예원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고요. 올해 37주년 된 교회입니다. 정은주 담임 목사님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산에서 전도자였어요. 백곡 정도 막 늘 간증 다니셨던 장로 출신이고 사업가 출신이신데 우리 예원교회 37년 전에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원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사당 총신 나오셨어요. 보수 신학하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2단, 3단 너무 많은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부인해버려요. 성경의 본의보다 다른 거 말해요. 또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요. 이거 무조건 2단이에요. 그러나 이거 외에 조금 교회마다 십자가가 붙어있는 교회도 있고 안 붙어있는 교회도 있고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그거는 괜찮아요. 자녀들도 한 배 쪽에 나왔지만 조금씩 다른 것처럼 그러나 이 본질적인 다섯 가지에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단을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원교회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서 진짜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거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일곱 번째 성경의 축복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책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축복을 받아요. 돌덩어리 생각하셔요. 이 돌 치워주시오. 이게 아니라 이 돌 왜 놔뒀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하길 원하세요. 네한테 근력을 만들어주길 원한다. 네 마음에 근력을 만들길 원한다. 하나 축복 주시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시고 응답받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수료하시게 되면 예배의 축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가 아멘이란 말을 많이 해요. 아멘 아멘 이거는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 축복 주세요 라는 긍정의 뜻이니까 이상한 방언이나 이상한 말 아니니까 아멘 힘차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헌금의 축복도요. 야, 돈 없으면 예수 못 믿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되는 대로 나중에 하시면 되는데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조물주가 되셔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경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주교회 왔더니 막 찬양하죠. 예, 그럴 때 나쁜 거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굉장히 내 달란트 은사에 따라 쓰임 받을 수 있고요. 굉장히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훈련을 받다 보면 아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구나 조금씩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고요. 또 오늘 이제 사주 수료하신 분들은 같은 나이 또래들을 저희가 들이 또 연결해 드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교회 오는 게 낯설지 않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변화된 하나님 자녀의 삶들입니다. 우리가 결론에 보시면 착한 사람은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자, 착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요 근본 문제 해결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요 근본 문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해결받는 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 한번 되어보세요. 예, 자석이 자력이 있으면 철들이 와서 붙죠. 자석이 막 철들 따라다니는 법 없듯이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행복하면 하나님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